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의 임승관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3월 2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16명 증가한 총 23,829명입니다. 도내 23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발생이 111명이며 해외 유입 관련은 5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7명으로 31.9%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16.4%인 19명입니다.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관련 확진자는 7.8%인 9명입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7일까지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140명으로 전주 166명 대비 26명 감소하였습니다.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는 일평균 33명으로 전주 38명 대비 5명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단일 당시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전주 31명 대비 10명 증가한 일평균 41명이었습니다. 도내 주요 확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박스 제조업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26일 직원 4명이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3월 1일까지 2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일 0시 기준 관련된 총 확진자는 26명으로 확인됩니다. 확진자는 내국인 16명, 외국인 10명 등 26명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근로자 7명은 전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원과 일용직 노동자 등 45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으며, 밀접 접촉자 10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확진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플라스틱 제조업 공장 유행이 대표적이었지만 그 전후로도 산발적인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는 외국인 대상 임시 선별 검사소 8개소를 설치하여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동두천시에서 지난 주말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월 28일 일요일 검사자 509명 중 8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17.3%의 높은 양성률을 보였습니다. 509명의 검사자 중 외국인은 435명이었으며, 그중 84명이 양성 진단되었습니다. 외국인 검사자의 28일 접수분 검체 양성률은 19.3%로 매우 높습니다. 동두천시 유행 양상은 아직 조사 중입니다. 익명 기반의 검사자가 많고, 언어적 소통이 쉽지 않아 다른 때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안이 시급하여 금일까지 확진자 전원에 대해 기초역학조사서를 작성 완료하고 접촉자 파악, 이동 경로 조사 등 심층 역학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경기도 통역자원봉사단에 지원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신속한 대응을 위한 통역서비스 지원을 협력해주고 계십니다. 역학조사를 통해 이 유행의 실체가 드러날 때 소수의 특정 사업장 소속 직원들에게 집중 발생한 양상이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확진자들의 소속 사업장이나 활동 공간이 다양하고 분산되어 있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될것 같습니다. 동두천시의 지역 감염이 확산되면서 생활권이 겹치는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도는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강화하고 선별검사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을 배정하고 서비스를 받는 데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수도권 공동대응 상황실 및 도내 의료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장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5인 이상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 1만 1,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3월 동안 외국인 고용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 근로자 등의 방역수칙 준수에 관한 공문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외국인 대상 선제적인 PCR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관련 중앙부처, 중앙안전대책본부, 시군보건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에 따라 방역수칙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서 방역수칙을 지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외국인 방역관리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외국인 대상 임시선별검사소는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65세 이하 입소자와 종사자, 그리고 코로나 치료병원의 의료인, 보건소의 1차 대응 요원 대상자에게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3월 1일 22시 기준 경기도의 예방 접종자 수는 57명이 증가한 총 4,210명으로 접종 동의자 88,972명 대비 4.7%의 진행 경과입니다. 세부적으로 요양병원에서 3,557명, 노인 정신요양 재활병원 등에서 584명, 코로나 1차 대응 요원 9명, 코로나 전담병원의 의료인 60명입니다. 3월 1일 22시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는 2건이 증가하여 42건입니다. 마지막 이상 반응자 2명 모두 발열, 두통, 근육통 등 경미한 증상이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용 현황입니다. 3월 1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30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51.3%로 840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총 198병상 확보되어 있고, 이중 67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33.8%입니다. 경기도 제3호부터 제11호 등 7개의 일반생활치료센터에는 3월 1일 18시 기준 642명이 입소해 54.2%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542명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사회 곳곳에 위험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숙사 등에서 같이 생활하는 소규모 사업장, 영세 사업장이 많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숫자가 많아 방역 대응에 취약했던 것과 유사하게 구조적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름 전설 명절로 가족, 친척, 지인들 사이 왕래가 많았고, 바로 지난 주말은 3.1절 연휴가 있어 사람들의 활동이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나들이 인원 및 야외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각급 학교도 개학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인 반면, 코로나19 확산의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 그리고 요인들이기도 합니다. 4차 유행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대비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방역 활동과 백신 접종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합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필요하고 사회 통합이 절실합니다. 도는 도민과 투명하게 위험 소통해가며 많은 방역 주체들과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유지해 가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일상의 방역수칙을 꾸준히 실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